게임 동산 색깔 선 게임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게임과는 다르게 조건 카드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색깔로 바로바로 움직이면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여기에서 이 흰색의 역할은 한번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파란색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번에 흰색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더 원하는 색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란색이면 같은 파란색이나 아니면 멀리 갈수 있는 색깔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색깔은 바로 파란색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노란색이 있는데, 앞에 노란색을 두고 뒤에 있는 노란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다시 파란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활용 팁은요. 주사위와 조건 카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주사위를 던져서 움직이는 것은 나오는 색깔로 움직이는 것은 같지만 흰색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이 조건 카드를 그 사람에게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 카드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무가 나왔다 그래서 나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건 카드는 단지 내가 얻는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칸까지 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이기는 사람은 이 조건 카드를 많이 모아가지고 온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게임에서의 승자는 빨리 들어오는 사람과 조건 카드를 많이 모아온 사람이 두 명이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반드시 한 명만을 승자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조건을 줄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